우주의 극한 환경이나 지구에서의 자연재해 및 전쟁 등 각종 사건 사고만 보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가 집계한 인구 10만 명당 의도적 살인율을 바탕으로 일상이 위험한 국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국가와 2020년 이후에 최신 데이터가 확보된 국가만을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유엔의 자료는 완벽히 검증 가능한 사건들만 기준으로 두었을 정도로 보수적인 수치여서 현실에서는 이보다 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국가의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범죄단체가 파고든 형국입니다. 이들은 콜롬비아, 칠레, 퀴라소 등으로 베네수엘라인들의 불법 이주를 추진하며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부패로 인해 불법 무기 유통이 활발한데 일부 정부군은 무기를 뒷거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탄약은 국영 총기 제조업체가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통 상품의 4분의 1은 위조 제품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네수엘라에서는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9.3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중무기를 보유하며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는 메가반다는 정부군의 진압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의 일부 고위층과 협력해 다양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매달 수천 건의 강탈 사건이 보고되고 있는데 최근 이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기업이 아닌 개인을 타깃으로 한 강탈이 확대된 모양새입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목재 밀매, 야생동물 밀매, 불법 자원 채굴 등이 부패한 지방 당국과 연루되어 있으며 불법 약물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생산국으로 주로 과테말라와 멕시코 국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과테말라는 남미와 북미의 주요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어 육로, 항공, 해상을 이용해 상당량이 운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직 경찰관이나 전직 공무원 등이 가담한 지역의 소규모 범죄단체는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방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테말라는 한 해 인구 10만 명당 2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은 소형 무기의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 불법 무기 거래가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총기 접근이 쉬운 편이며 이는 브라질의 전반적인 치안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브라질 내 위조품은 주로 중국에서 생산돼 인근 국가를 거치며 원산지를 속인 뒤 수입되는데 이는 새로운 시장을 형성해 수익을 창출하며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불법 약물은 세계 10대 시장에 포함될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 사기로 대표되는 금융 범죄도 문제입니다. 한편 브라질은 PCC와 CB로 불리는 범죄단체가 각각 수만 명이 활동하며 각종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들은 동맹을 맺으며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한 해 인구 10만 명당 22.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악화돼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로 넘어오고 있는데 이와 연계된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취 및 공갈도 지역 치안의 불안 요소고 더 나아가 노점상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상당한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불법 무기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붕괴로 베네수엘라의 군대로부터 넘어오거나 아시아나 미국에서 칠레 항구를 통해 유입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의 범죄단체는 삼림벌채와 파충류를 중심으로 한 야생동물 밀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불법금 채굴과 세계 최대의 불법 약물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선 한 해 인구 10만 명당 27.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미와 북미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멕시코는 지리적 위치만 보더라도 치안이 왜 불안할 수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문제로 비정규 외국인과 멕시코 중산층의 피해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멕시코 내 거대 범죄단체는 개인을 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상대로도 갈취를 행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불법 약물은 미국 시장을 장악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멕시코에서는 지역마다 소규모 단체들이 활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종 실종과 인명피해에 연루되어 있으며 자동차부터 석유에 이르기까지 절도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티우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즈, 우루아판, 이라프아토, 시우다드 오브레곤, 아카풀코 등은 그동안 각종 보고서에서 위험한 지역에 최상위권에 꼽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멕시코에선 연간 10만 명당 2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얀마는 가족이 중심이 된 네트워크를 비롯해 가짜 모집 대행업체와 범죄단체 등을 주축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와 강제이주를 일삼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쿠데타 이후 이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외에도 미얀마에서는 무기 거래와 위조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도 골든 트라이앵글에 위치할 정도로 세계 공급량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요주의 국가입니다.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지만 미얀마는 쿠데타를 기점으로 치안 공백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외국 기업의 철수와 경제정책의 실패는 금융범죄의 증가로 이어져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책은 전무합니다. 또한 군 고위 지도자의 소유회사나 기타 중국 사업자들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남기고 있어 문제입니다. 미얀마에서는 한 해 10만 명당 28.4명의 인명피해가 보고됐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의 섬나라인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인구가 150만 명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치안은 다릅니다. 대략 100개의 범죄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가운데 이들은 각종 밀매와 사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옥에 있는 수감자들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시민을 강탈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정치 부패, 부실한 석유 수출 시스템, 불법 약물 및 무기 거래, 폭력 증가는 경제 문제를 불러오고 이는 다시 치안의 불안을 야기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연간 10만 명당 29.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이는 2022년 39.4명으로 크게 증가한 상황이며 올해는 지난해를 넘어설 정도로 취약해졌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온두라스에서는 피해자들의 취약성이 더욱 커진 상태로 극심한 폭력, 강탈, 약물 거래 등은 온두라스인들의 해외 이주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층은 가족을 위해 범죄단체로 들어간다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총기법은 느슨한 상태고 정치 또한 불안해 무기를 비롯한 각종 품목에 밀반입을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단체들은 청량음료, 주류, 담배 등의 소비세 상품의 거래도 적극적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수익은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부패 씨앗이 되기도 하고 은행, 보험회사, 송금회사 등에서도 이러한 수익 이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인해 온두라스에서는 연간 10만 명당 38.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납치와 강탈 등이 빈번하고 부패도 문제인데 이를 근절하려는 당국의 의지도 약해 보입니다. 수백만 장 이상의 불법 총기가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허가받은 민간인 또는 정부기관에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것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치안 불안에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인명 손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법 약물도 의외로 큰 시장을 형성해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케이프타운과 웨스턴 케이프에서 무장을 갖추며 활동 중인데 특히 웨스턴 케이프의 경우 이들은 대중적 이미지를 키워 악명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남아공에서는 연간 10만 명당 41.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입된 무기는 자메이카의 범죄단체 손에 들어가고 이는 다시 강력 범죄를 유발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실제 자메이카에서는 각종 무기를 구하기가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총기 관리도 허술한데 일부 경찰관들은 이에 연루돼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자메이카는 위조품의 경유지로 이러한 상품들의 주요 목적지는 미국입니다. 자메이카는 카리브해에서 가장 큰 불법 약물 시장을 갖추고 있는데 거래가 증가하면서 폭력 또한 비례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자메이카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52.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